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미러키 12V 3세대 임팩트 드라이버인 M12FID2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미러키 12V 임팩트 드라이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2013년에 카본 브러쉬 모델인 1세대 모델이 출시되었고 이때는 토크값이 135Nm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8년에 2세대 모델인 FID 모델이 출시되면서 147Nm의 토크값을 나타냈고 4년이 지나고 작년 말에 3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 오늘 리뷰하려는 바로 이 모델입니다. 이 3세대 모델의 토크값은 170Nm로 전작보다 토크값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럼 2세대 모델과 3세대 모델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모터 적용으로 15% 작업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 제품과 전 제품 모두 3단계의 속도 및 토크 조절과 스크류 모드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2세대 모델은 1단에서 1300rpm, 2단에서 2400rpm, 3단에서 3300rpm의 스펙을 갖고 있었는데 3세대로 넘어오면서 1단 1700, 2단 2900, 3단 3600rpm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분당 타격수인 RPM은 2세대와 3세대 모델이 4000RPM으로 동일합니다. 무게는 6A 배터리를 장착하고 2세대가 1.2kg이었는데 3세대는 1.15kg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가벼워졌습니다. 전장은 2세대가 130mm, 3세대 127mm로 전장도 아주 미세하게 짧아졌습니다. 또한 회로 설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발열 제어 성능이 1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는 장점은 첫 번째, 그립감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세대 모델 리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12V 모델은 배터리가 손잡이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18V 모델보다 그립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엄지와 검지로 감싸지는 손잡이 부분이 기존 모델보다 약간 가늘게 설계되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2세대 모델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느낌상 전작보다 그립감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지난 모델 리뷰가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2세대 모델에서 슬리브 아래쪽에 위치해 있던 한 개의 LED 조명이 슬리브 주위에 세 개의 LED 조명으로 배치가 되면서 기존에는 빛날 때문에 그림자가 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조명이 이제는 더 밝은 작업 환경을 제공함으로 인해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점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18V에서 내던 성능을 이제는 12V 제품을 가지고도 예전에 18V 제품의 성능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임팩으로 피스를 박아볼 건데요. 3A 배터리 한 개로 75mm 피스를 몇 개나 박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242개를 박았습니다. 6A 배터리를 쓴다면 거의 500개 정도 박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현장에서 쓰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25mm 스페이드 비트로 목재에 타공을 해볼 건데요. 원래 이 정도의 작업은 토크가 더 높은 18V 제품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제품으로도 작업이 가능한지 극한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방식은 38mm 구조용 목재 3겹, 그러니까 114mm 두께의 목재에 3A의 배터리로 몇 개까지 타공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4개까지 뚫고 5개째에서 배터리 과열 방지 장치가 작동이 됐는데요. 배터리는 두 칸 남아 있습니다. 역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서 과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크기를 약간 줄여서 16mm 스페이드 비트로 동일하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16mm 같은 경우는 6개까지 뚫고 7개째에서 배터리 과열 방지 장치가 작동됐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이드 비트 작업은 토크가 더 높은 제품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테스트는 극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러키 M12FID2 리뷰를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